책에서는 유형편으로 삼각방정식 파트가 나옵니다. 그 파트에 관련된 사실 내용과 내용이 그 통합이 된 형태이고요. 완성과 더불어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싶으면요. 특강 수2에서 페이지 47쪽에 바로 예제 문제, 또 43쪽에 확인 문제 8번 문제, 바로 이 두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두 문제가 약간 이렇게 같이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문제로 통합이 된 그런 얘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다음 방정식. 그런데 각에 X가 들어있으니까 삼각방정식 수2 내용이죠. 다음 모든 해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왜냐하면 함수의 종류도 사인, 사인, 코사인 들어있어서 살짝 당황했고 각이 같은가 봤더니 각도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를 딱 정하세요. 과연 각을 갖게 할 수 있을까? 함수를 갖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어떤 하나의 관계로 통일을 시켜보고 싶어요. 왜? 지금은 말 못해요. 그러면 난 말하고 싶어요. 말할 수 있게끔 하려면 조금 더 통일을 시켜줘야 내가 무언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돼요. 근데 난 여기서 봤더니 각이 같아서 얘를 합성해봤자 여기 함수로 종류를 사인으로 바꿔봤자 여기 또 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인의 배각 공식을 잘만 쓰면 각이 다 하나로 통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2x의 과정을 이 배각 공식을 풀었으면 e 사인 x 코사인 x라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또 강한 어떤 느낌은 잘 보면 여기서 딱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항이 짝수죠. 그럴 때는 짝을 잘 맞춰봐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요 좌변에 두 개의 항을 묶어볼게요. 공통인수 사인 x로 묶어보면 남는 것은 e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되죠. 이퀄 하고 2 끌어내니까 e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여러분 반갑지 않나요? 이거 통째로 좌변으로 이항하면 빼기로 가면서 이퀄 제로로 쓸게요. 그리고 나니까 좌변의 식이 곱과 곱의 두 수의 곱의 형태가 나요. 왜? 우리가 사실 2차식, 3차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근을 구하라고 그럴 때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하려고 하고 있죠? 막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곱, 곱, 곱이 인수들로 분해하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좀 더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고맙게도 공통 인수가 보이면서 인수분해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 e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라는 공통 인수를 끌어내고 나면 사인 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나오면서 난 말할 수 있다. 두 개의 곱의 결과가 0이라면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늘 말하는 것이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입혀가면 단계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냥 넣지 마시고요. 아, 여기 사인 x가 2가 되는데요. 사인 x가 가지는 최대값은 1이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0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코사인 x는 얼마냐 하면 2분의 1이에요. 자, 여기에서 수초의 과정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묻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넌 가장 교과의 기본적인 마지막 1학년 과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니? 즉, x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해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게 x고 y고 지금 내가 풀고자 하는 마지막 삼각 방정식의 문제의 모습은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그 x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라는 중요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좌변 이퀄 y라고 하는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요. 두 번째, y 콜 2분의 1 하는 우변의 함수로 봐서 분명 삼각 방정식 문제이지만 나는 함수를 빌려서 문제를 해석하겠다.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가 근이더라. 그러면 y 콜 코사인 x를 그리면 네, 최대의 값 1과 마이너스 1 그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죠. 그럼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네, 이렇게 한 텀 그렸어요. 여기가 2파이.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또 하나는 y콜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 이렇게 쭉 그렸어요. 그죠? 자, 이게 y콜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요, 얘는 특수각이니까 그런데 만약 문제를 풀 때 얘가 여러분들이 2014년 수능이에요. 그래서 2014분의 2013. 두려워요.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성질이에요. 지금은 고맙게도 코사인 x가 2분의 1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아, x가 2분의 1이 되는,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그 값은 가장 작은 예각으로서 이 값이 똑 떨어져요. 몇 도? 60도. 그래서 3분의 파이라는 거 알고요. 코사인은 네,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가장 볼록, 가장 깊숙이 들어간 이 골과 마루에 의해서 대칭성을 가진다. 우리끼리 얘기로 알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접으면 요 얘기도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와 요만큼의 거리가 같다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은 누구냐 하면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예요. 따라서 둘의 합의 값은 2파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나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코사인 x가 아까처럼 만약에 문제가 2014분의 2013이 났어요. 아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y콜 코사인 x, 얘는 y콜 2014분의 2013이라는 얘기는 네, 이거죠. 1보다 작은 요 값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요 값을 알파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떨어지는 이 값도 대칭성에 의해서 2파이에서 알파를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구체적으로 이값 몰라도 관계와 성질만 안다면 답이 그냥 보인다는 거죠. 알파와 2파이 마이너스 알파. 따라서 둘의 합은 2파이라는 것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의미를 갖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네, 적분과 통계의 교재로 넘어가네요.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한 개의